오늘 KBS 2024년도 5월 6일 기사 4월 외식 물가 상승률 3%, 35개월째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 평균보다 높아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외식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에도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오늘 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4월 외식 물가 상승률은 3.0%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 평균이 2.9%보다 0.1%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식 물가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평균을 웃돈 현상이 2021년도 6월부터 35개월째입니다. 외식 세부 품목별로 보면은 떡볶이가 5.9%로 가장 높았고, 집에서 해 먹으면 될 걸 이렇게 비싼 걸 왜 자꾸 사 먹는지 모르겠네요. 집에서 하면 더 맛있고 경제적이고 더 건강에도 좋을 텐데. 비빔밥과 김밥이 각각 5.3%, 햄버거가 5.0%, 도시락이 4.7%, 칼국수와 냉면이 4.2% 등입니다. 4% 후반대부터 5%, 6%에 가깝네요. 떡볶이가 5.9면 6%지요. 참 많이 이 외식 문화가 많이 올랐네요. 외식들이. 세부 품목 39개 중 절반 정도 19개 품목이 평균보다 높은 물가 상승률을 보였고, 물가가 내린 품목은 없습니다. 외식 품목 중에서는 물가가 내린 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인이라든지 밖에서 음식을 사 먹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피해를 보겠죠. 그리고 이제 다만 외식 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 4.3%, 2월 3.8%, 3월 3.4%, 4월 3.0%로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1.6%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 평균보다 1.3%포인트 낮았습니다. 가공식품 세부 품목별로는 설탕이 18.6%로 가장 높았고, 소금이 17.4%, 양주가 10.6%, 건강기능식품이 8.7%, 발효유가 6.7%, 우유가 6.2% 등 순입니다.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2021년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26개월째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 평균을 웃돌다가 2월에 역전돼 지난달까지 석 달째 전체 평균율을 밑돌고 있습니다.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소주가 마이너스 1.3%로 내렸고, 밀가루가 마이너스 2.2%, 라면이 마이너스 5.1%, 라면이 엄청 내렸네요. 김치가 5.5% 등 26개 품목은 물가가 내렸습니다. 아주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하자면은, 오늘 기사에 물가에 관한 기사를 외식 물가가 오른 것과 가공식품 물가와 상승률은 석 달째 평균을 밑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금, 밀가루, 라면, 김치 등 26개 품목은 물가가 내렸습니다. 이 사실은 주부나 가정에서 재료를 사다가 상승률이 높은 떡볶이나 떡볶이가 5.9%로 올랐으면은 시중에 가서 떡볶이를 떡을 사다가 이렇게 집에서 야채들을 이렇게 창가에, 아파트 살더라도 주부가 부지런한 주부들은 창가에다 이렇게 길쭉한 이렇게 화분을 놓고 거기서 다 뜯어 먹어요. 게으른 주부는 할 수 없지만 부지런한 주부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물 주고 갔다 와서 이렇게 뜯어서 식탁에 올릴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사실은 주부가 가정에서 이렇게 재료를 사다가 상승률이 높은 떡볶이, 비빔밥, 김밥, 햄버거, 도시락, 칼국수, 냉면들을 집에서 만들어 먹고 창가이나 베란다에 텃밭에 자기가 이제 마당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빌라나 단독주택은 텃밭이 좀 있죠. 상추나 고추, 깻잎, 부추를 심어서 이용하고, 없으면은 창가에다가 이런 것들을 베란다에다가 놓고 이렇게 화분에다 놓고 이렇게 따서 이렇게 채소 비싸고 이렇게 물가가 오를 때는 그렇게 이용하면은 경제적으로도 좋고
값싸고 건강하고 맛있고 경제적인 음식을 집에서 만들어서 가족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강남 한복판에서 지금 한 44년째 집을 갖고 있지만 10년 전에 귀촌해서 이렇게 사는데 귀촌하여 자급자족을 하다 보니까 건강해지고 경제적으로도 먹거리 구입비에 대한 걱정이었고 유기농 먹거리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농약 치지 않고 제초제 뿌리지 않는 거 화학비료 주지 않는 거를 건강한 식재료를 내가 갖고 온 것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또 한 귀촌한 지역이 이제 조그만 동네다 보니까 뭐 마트도 없고 무슨 뭐 중국집도 없고 그러니까 배달 같은 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는 날마다 음식 솜씨만 늘어났나요. 요즘은 인터넷도 잘 돼 있고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화면이 아주 생생하게 잘 나와 있어서 내 음식도 올려주고 또 다른 사람의 음식도 보면서 그 참 서로 공유하면서 맛있는 음식들을 값싸고 저렴하게 해먹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외식을 하지 않아도 유기농 먹거리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이렇게 직접 갖고서 먹으니까 이렇게 외식을 하지 않아서 좋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외식 부위가 오른 이유는 도시에서는 인건비라든지 에너지값 인상 뭐 에너지 기름값이라든지 전기세가 에너지가 올라와서 또 임대료 상승 이런 것이 요인이 돼서 재료비 인상도 약간 있겠지만 이런 것들로 상승 효과가 있는 것 같으니까 집밥이 건강에 제일 좋고 경제에도 최고입니다. 그리고 주부가 아니면 요즘은 남자들도 음식을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아빠나 엄마가 휴일날 이렇게 온 가족이 같이 음식을 같이 해서 만들어 먹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외식이 레시피가 많이 올라오고 거기는 뭐 조미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서 건강에도 안 좋고 외식을 끊고 나니까는 신장도 좋아지고 건강이 아주 좋아지고 붓는 것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집에서 엄마가 만들어준 음식은 자식들이나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만들기 때문에 이런 화학 조미료 같은 거 안 넣고 깨끗한 재료로 또 건강에 좋은 재료로 이렇게 직접 만드니까 경제적이고 건강에 좋고 그렇겠죠. 오늘 KBS 2024년도 5월 6일자 기사 4월 외식 물가 상승률 3% 35개월째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 평균보다 높다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